우리가 능치 못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년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덮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사 저희들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19와 다른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일주일을 살아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니 내 마음도 떨리고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우레 같은 소리를 말입니다. 그 소리를 모든 하늘 아래 펼치시고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과 같은 위엄 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에 떨어지라고 명하시고 비에게도 억수로 쏟아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서리가 내리고 넓디 넓은 물이 얼어붙습니다. 또 두터운 구름을 물기로 적시시고 번개 구름을 널리 퍼뜨리시니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땅의 온 지상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수행합니다. 그분이 징벌을 내리실 때나 혹은 땅을 위해서나 혹은 은총을 베푸실 때도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기의 결론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진부하기까지 느껴졌던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들, 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늘어놓아서 상처만 남았던 그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던 이 엘리후는 오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아,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교회에서 먹은 간식이 몇 개고, 에? 넌 현금이 얼만데요? 이 창조주도 모르겠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몰라뵀네요. 네, 다 알다시피 맞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요, 이 과학시간, 생물시간에는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딩 때부터 벌써 뭐 빅뱅이니 진화론이니 이러한 것들 듣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있노라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짠 하고 창조하셨다는데 또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참 여러분들 헷갈리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온 세상은 우리의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거나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뭐 진화네 빅뱅이네 말하면서도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론, 학설,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이런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밝혀진 이 과학기술로, 연구로 지금까지는 맞는 내용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들,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이론,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빅뱅 아시죠? 빅뱅. 이 온 세상의 시작, 빅뱅. 예.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이 방사형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니까 과거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팽창하기 전에 이전에는 점점 안 팽창,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있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과거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우주가 결국에는 한 점, 이 한 점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큰 폭발을 일으켜서 모든 방향으로 지금 팽창하여 이 우주가 생긴 거구나, 역추적하게 된 거죠. 그 처음 시작의 그 한 점의 그 처음의 큰 폭발, 그걸 우리가 빅뱅, 큰 폭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해도 달도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 지구의 생명체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창조, 그 시작이 빅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이 빅뱅, 이 큰 폭발을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이 폭발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전히 과학자들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론, 저론, 많은 말은 하죠. 하지만 말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처음 창조의 시작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죠. 이때 저때 상황 따라 과학 따라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저 과학자들에게도요, 믿음으로 그 자신들의 이론들을 주장했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진리를 굳건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과학 시간도 아닌데 너무나 막 이야기가 딴 데로 갔네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의 창조주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눈에게도 비에게도 땅에 떨어지라 명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남쪽의 태풍이나 북쪽의 한기, 서리, 번개구름, 얼음 모든 것들을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조정하실 수 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내리는 비를 멈출 수도, 아니 이 가뭄의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이 계절의 순서를 바꾸거나 태풍, 한기, 그 어떤 자연에 어떤 조그마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연 앞에, 천둥과도 같은 그분의 소리 앞에 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 자연 앞에 절하고 그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이 아닌 자연의 주인이시며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연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그 자연을 정복하게 다스리게 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숭배하는 자가 아닌 그 자연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구름이 지금 이 모양이었지만 잠시 뒤에는 또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심도, 그 전능하신 계획하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따질 수도 없죠. 우리는 그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거니 내어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욥이 그것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에게 엘리후는 이 자연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도 까딱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이 주님을 나의 친구, 아바 아버지 하면서 친숙하게 부르니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가까운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본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벌벌 떠는 저 자연의 주관자,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알 수는 없어도 무조건 맞다,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할렐루야 여기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이 시간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걸음 위에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에마다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